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일단 부자답게 날마다 잘 입고 잘 먹고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며 인생을 삽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부자는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땅의 많은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든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잔치할 때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 사는 아프리카를 가도 그렇습니다. 소 10마리가 있는 집이 있고 3마리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자신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나사로처럼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생태적으로 여러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생태적으로 외롭게 병들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불공평합니다.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평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멸절이 아니에요.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의 말처럼 컴퓨터의 동작이 멈추는 것처럼 뇌의 기능이 멈춤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채 쓸쓸히 외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었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왔을 때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를 말할까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참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죽음과 동시에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죽었을 때의 성대한 장례식과 함께 대리석으로 잘 준비된 그런 개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러분, 음부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음부와 지옥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음부와 지옥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간 거죠?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었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됐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죽음을 피하여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죽음으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는 여기서 천국에서 뭘 받는다고 했어요?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천국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인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은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천국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이유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자신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자동으로 죽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랄지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곳을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예요. 이 부자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불꽃 가운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것은 이 부자가 전통적인 혈통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여러분 혈통적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혈통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세 번째로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했을까요?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가장 애정 깊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 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품에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애정을 표현할 때 품에 안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엄마의 품에서 안겨서 거의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에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핍박의 눈물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눈물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은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흐른 눈물을 닦아주신다.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죽음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또다시 죽어야 한다면 천국 아니겠죠. 천국은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아픔이 없어요. 다시는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왜 우리에게 아픔이 왔습니까? 왜 우리에게 슬픔이 왔습니까? 다 죄로 인하여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우리는 더 이상 죽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사.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친히 계시는 곳이 어디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내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목사로서 지옥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옥을 묵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을 묵상하고 또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지옥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 지옥을 묘사할 때에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나 불꽃입니다. 불꽃놀이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둠입니다. 어둠,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옥을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불꽃이 있고 어둡고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말하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괴락 가운데 인생을 살던 이 부자는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꽃으로 인하여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목이 탔으면 자신이 그토록 천대했던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죽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죽음의 날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그만 누구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말입니다.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이 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간만이 아니라, 한 순간만 불못에 던져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즌만이 아니라 성경은 세세토록 밤과 낮이 없이 여러분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입니다. 어느 한 순간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상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에 떨어져서 한 3일 동안 고생하고 죽을 수만 있다면, 혀를 깨물어서 죽는다든지,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세세토록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죽을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단절된 곳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던 이 부자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토록 천히 여겼던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 한 잔도 아닙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동일한 은총을 베푸시고, 그렇죠? 동일한 차이는 은총을 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단절된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지옥은 또 어떤 곳입니까? 비교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의 고통 중에 있던 이 부자가 이 부자의 눈에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천국에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집의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거지였던 천한 거지였던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비교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은 비교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비교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비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비교하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밖에도 지옥은 건너가고 건너올 수 없는 곳입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무적행이라고 말하는 무적행. 여러분,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경험 해봤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무적행입니다. 받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여러분 영원토록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예? 그러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나요? 여러분, 남보다 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나요?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해답은 31절에 있어요. 31절의 내용을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게 누구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동안 쭉 말해왔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말하고 신약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떨어지느냐? 거기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의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했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집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빨가벗김을 당하시고 못박김을 당하시고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고 온갖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테트레스 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몸 과정을 거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여러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주어진 인생의 이 소중한 시간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이제 주님이 내 영혼을 오라고 부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천사가 내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에 소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